어떻게 되세요? 성씨만 얘기해 보세요. 이씨 어디 이씨요? 여주 이씨 여주 이씨? 친정 어머님 성씨는 뭐예요? 김 어디 김씨인지 모르지. 김의 김씨 김이 김씨. 이게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없이 사는 사람이 한심한 거고.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부터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루가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도 언젠가는 그 사건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사고 속에 나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어딘가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를 한데, 분명히 십자가가 보이고, 그래서 물어봤지만, 이 믿음도요, 집안 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자들은 디움박팔자라 해서 남자를 만나면 남자 쪽에 이렇게 귀 대고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종교가 많은데, 우리 기준님은 아무튼 친정 쪽으로 보면은 저희 이렇게 무속에 가깝고 불교에 가까우신 집안이라는 거. 연세가 어떻게 돼요? 저 이제 만 55 잔나비띠. 만? 그 예. 만은 뭐하러 말 나왔어요? 안녕히 그 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일을 하나 했대. 여자들 좋아하게 한살 깎아준다고, 미국처럼. 어째 한 차례라도 좀 깎아볼까 해서. 그럼 이제 본 나이로 치면 56세시란 말이에요. 예. 무신생이죠. 생일은요? 1월 18일요. 아휴, 60 바르죠. 정월 18, 정월 18에. 그냥 56년이 계속 일했죠. 계속. 네, 맞아요. 거기다가 정월 18일 같으면 놀팔자도 아니고 또. 누굴 좀 가르치고 뭐 이런 선생님이나 이런 비슷한 거 아니면 아이들을 케어한다든가 이런 일 하셔야 되는데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뭐 공부를 못 해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아르바이트 식으로 그냥 오후에 출근해가지고 그뭐 5살 어린 아이 뭐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거? 아, 그 지금 아기 돌보미 좀뭐 이런 거? 아무튼 지금 막 애기들이 보여가지고 난데 애기 선생님인 줄 알았어. 그 도움이 하시는 거구나. 외로워야 돼요. 외로운 할게 팔자. 없어. 서방님이 계셔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분은? 말띠 66년. 58 됐잖아요. 그러니까 2, 3년 정도부터 애들 아빠도 되게 힘든 형국인 거고요. 그리고 포문 좀 나는 거 보니까는 포문 좀 내부대니시나 뭐 호주머니는 돈이 없으면서. 아이들 둘을 줬는데 네, 애들이 몇살몇 살이에요? 둘. 스물 이제 여덟, 27. 28이면 쥐띠, 27? 네. 아, 엄마 아빠가 그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운세가 사나우면은 그게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큰애 28, 작은애 27, 아이 애들 둘 다도 뭐랄까? 마음을 못 잡는 형국입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내 식구, 엄마 아빠, 아이들 둘, 내 식구가 다 마음을 못 잡고, 뭐, 질풍노도라고 할까요? 그냥 마음을 못 잡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뭐야? 이씨 기주님이 이제까지 그러면 56년 살아오시면서 기도 신앙생활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그쵸? 이씨 기주님이 기도한 양으로 따지면은 그분들이 다 들어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1차적으로 그 금전적인 거, 돈이라는 거. 왜냐면 먹고 살려면은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돈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부터 어렵잖아요. 나도 당당하게 11조 내고 싶고요. 헌금 팍팍 하고 싶고요. 하시고 싶잖아요. 근데 못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기도 안 들어주신 거예요? 기도를 했을 텐데, 분명히. 매주, 매일. 그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삼천포로 빠지긴 합니다만,
이 안방에는 부처님이 세 분이 계셔요. 저도 이유가 있어서 저분들을 모시고는 있지만, 저분들한테 아침에 옥수 정한수라고 하죠. 올리고 절 삼배 드리고 그냥 나와요. 크게 바람이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왜냐면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의 기도가 저분들이 언제쯤 들어줄지를 몰라. 그래서 지금 내 뒤에 계시는 우리 조상신들께 기도는 드립니다. 근데요, 제가 모시고 있는 이 조상님들 중에서, 조상신 되시는 이분들 중에서 저분들한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또이 중에 계신 분들이, 요 뒤에 우리 동네에 산이 구룡산, 우면산, 뭐 대모산, 청계산, 과천 관악산, 그 산신들께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건 뭐냐, 이건 뭐를 뜻하냐면요, 저의 기도를 제일 먼저 들어주실 분들은 제 조상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조상님들이 저를 대신해서 산의 기도도 하시는 거고, 부처님들, 하물며 예수님들한테도 기도를 하시는 거죠. 전 그래서 이 공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인간과 신과의 이 공간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얘기할 때 보면 그렇게 높다고 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 당대 조상신들이니까. 근데 산이란 존재는 원래 산이 있었고, 또 예수님, 부처님 이런 분들은 천신에 가까운 분들이고, 인간의 기도가 바로 저까지 가는 데는 한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자 역할들을 해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언짢게, 언짢으시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 선생님의 기도가 지금 56년 살아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또 따지면은 집안에 크게 나쁜 일은 또 반면에 사건, 사고 그런 거로부터는 조금 없었으니까 그 기도가 통해진 것도 없잖아. 있을 수가 아니, 있겠지만, 사건 사고 많아. 가장 큰 거는 나하고 맞는, 나의 본, 원래가 어떤 믿음이었냐. 그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물론 가장 큰 거는 하시는 일, 그리고 계면연 한해 일, 그리고 또 가족들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첫 번째로 큰애 같은 경우에는 돼지띠란 말이죠. 아니, 저기 원숭이 아자. 아니, GT, GT. GT란 말이에요. GT에다가 28. 그쵸. 작년부터 운이 넘친 데다가 또 작년부터는 또 삼재도 시작이 돼 있고, 자기 마음을 못 잡고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에요? 일안 해요. 생일이 언제입니까? 아, 6월 15일. 그러면 음력으로는 5월 생이겠네요. 예, 네, 5월 말이 31일이더라고. 외로운 수전에 지만의 세계가, 자기만의 자아의 공간, 지만의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은둔고수죠. 안 나가죠. 맞아.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쪽으로 보면은 아들이 딸이에요. 딸. 딸 내면에 보면 또 다른 딸이 있는 겁니다. 그냥 지 혼자서 지 방에 있으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무속적으로 하면은 또 다른 영가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기 애기 때문에, 같아요. 그땐 애기 같아요. 우리 기준님 쪽으로 하면 안수 기도 같은 것도 필요한 거고요.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퇴마 같은 게 필요한 거죠. 또 다른, 그러니까 저면은 저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기준님은 기준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영가가 한 개나 두개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땐 아기가 되고, 어쩔 땐좀 쌓아놓은 여자가 되기도 하고, 그 영가가 무슨 영가예요? 조상 쪽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가 첫 번째로 그렇고요. 거기다가 아이의 운세가 또 작년부터 또 조상에서 10년의 큰 운을 준 운도 들어와 있지. 거기에다가 지 삼재지.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겁니다. 시댁 저기 자기 조상이요? 시댁 쪽이 아마 시댁 쪽이 그 기독교 쪽 아닌가요? 시댁은 불교 불교? 쪽 불교라고 막 그것도 그러면 아니고 친정이 기독교 쪽인 거예요? 저희 친정도 원래 뭐 기독교 쪽은 아니고 이제 나중에 뭐 얼마 그러니까 바뀐 거잖아요. 어머니, 부모님 세대에 와서. 그러면은 친정 쪽에가 더 가까울 겁니다. 왜냐면 불교는 그래도 천도라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해마다 뭐 백중이다 하고 조상 천도제다 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 그런 데는 그런 믿음 자체를 안 갖고 그런 행사를 안 갖잖아요. 왜냐면 시댁에 뭐
뭐 돌아가신 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얘가 시댁, 아니,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숫자는 한두명 보이는데요. 네. 그게 시댁인지 친정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뭐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근데 조금 불교 쪽은 그래도 조상을 위한 천도제 같은 거를 행사를 많이 갔지만 기독교에는 그게 없거든요. 아마 그래서 기독교 쪽인 친정 쪽에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27살이요. 걔는 남자의 아들이에요. 남 아들. 걔는 생일이 언제입니까? 양력 7월 7일인데 이제 음력으로 6월 3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걔도 신발이 이런 게 굉장히 세죠. 그래서 걔도 감정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리고 화라는 걸 주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면요. 엄마 아빠도 없어요. 지가 제일 어른이고 집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욕 같은 어릴 때는 것도 안 그랬거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도 엄마 아빠한테도 해대야 되고요. 아나무인이 돼야 되거든요. 어릴 때는 엄청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되게 그냥 착한 사춘기도 없는 건데 20살 되더니 갑자기 애가 뭐 돌변한 사춘기였잖아요. 왜 저럴까? 우리 남편분은 생신이 언제예요? 66년 4월 22일. 음력이겠네요. 그럼 아빠를 닮았나요? 애기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이 선생님은 저와 같은 이런 쪽이 가까우신 분이고요. 남편분은 스님에 가까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스님 같은 사람하고 무당 같은 사람이 만나서 살다가 보니까 그 스님이나 무당보다도 더센 팔자를 타고 난 딸이 나온 거고, 또 엄마 아빠보다 더센 아들이 나온 거고요. 거기에다가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가장구실,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엄마 노릇, 남편 노릇 다 못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또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 고향이 어디세요? 시아버님 고향이 어디래요? 시아버님은 저기 저기 경북 영 영천? 예 그쪽인가요? 영주, 영천, 뭐. 영주 영주인가 봐 영주 영주인가 하여튼 그 그러니까 시집 쪽으로는 다 미우니까 시아버지 남편 고향도 알고 싶지 않고. 어릴 때 돌아가셔가고 뭐 근데 자라기는 충청도에서 자라고 또 어머님이 강원도 분이시고 그러니까 짬뽕이 돼가고 뭐 고향 처음에 하면 충청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 아버지가 이봐요. 경북이었다 예 저는 이렇게 한 가정을 그래도 책임지고 있는 엄마잖아요. 저는 부모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 새끼들만큼은 나처럼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흘러가는 스토리나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은 엄마보다 더못살것 같잖아요, 아이들. 그쵸?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게 그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엄마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 저기 전에 뭐야, 그렇게 주말에 가가지고 회개하소, 여기 무당집에 왔다고, 예, 꼭 무당집에 가서 무당집 갔다 왔다고 회개하란 말이에요, 교회 가서. 내랜다, 네. 이란. 아니, 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목사님이 안 가르쳐주고 집사 권사가 안 가르쳐 아니, 제가 주잖아요. 어제 기도 저녁에 제가 그갈 테니까 이제 그 선생님 그말 나오는 말이 제가 그래서요. 하나님이 제게 주는 말로 제가 그 알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헐, 그런 아줌마가 다 있대.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하나님 아니, 어떻게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말은 우리 할머니, 신령님들이 해주는 말인데, 아니 그분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아니 예수님이 해주는 말로 듣게끔 해달라니. 아니 가끔은 그런 기도를 그런 하고 왔단 말이에요? 가끔은 제가 스스로 이제 이 기도는요, 이런 기도라는 거는 그래요. 저희 기도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우리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건 내 위안의 기도가 많습니다. 제가 아프고 힘듭니다. 내 새끼가 아프고 힘들고 안 되고 있습니다. 내 서방이 하는 일이 안 되고 힘듭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1차적인 기도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저같이 이제 좀 종교인이 되고 하다 보면 그걸 뛰어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거예요. 이 선생님 기도 양으로 따지면요, 그는 무게로 따진다 그러면 몇천 건, 몇만 건이 나오겠죠. 저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별로 안 그게 했어요. 아니라요, 잘 사는 건요, 큰애 28 먹은 큰딸이 옳고 바르게 자기 일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그게 잘 사는 거겠죠. 때가 돼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그게 잘 사는 거겠죠. 아들 녀석도 제대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일 잘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잘 사는 거겠죠. 맞아요. 맞아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그래도 자기들 전문적인 일을 한다든가, 또 아빠는 아빠로서의 가정을 갖다 이끌면서 당신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가정을 또 내조를 잘하고 있고, 이게 잘 사는 건데 그네 가지가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면 그걸로 엄마가 버는 걸로 그걸로 반찬값이나 밥값은 되겠죠. 남편도 어떻게든 이기적이건 뭐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본인도 노력은 하시지만 노력을 하는데 안 풀리고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이 원인을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저기 그분이 하시는 말로 전에 그냥 해석은 틀리게 해서 들으세요.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또 줄기 없는 가지는 또 어디 있으며? 이거는 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두에도 제가 안방에 계신 부처님들이 세분 계시다고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내가 여기다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부처님도 외국 분이시고요. 우리의 시조는 단군 할아버지라는 건 어려서부터 우리가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 본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남편분이 어찌됐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어려서 돌아가시긴 했어도 경북 영주라면서요. 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본을 왜 제가 돌아가신 시부모님의 고향을 물어봤냐면은 그 산천에 가서 좀 기도가 필요하고 뭔 행위가 필요한 건데 믿음이 틀리다 보니까 절대로 안 하실 거라는 거죠. 해결책은 제가 아는 해결책은요, 산신제라고 합니다. 산에다 산신께 시아버님 원고향, 시아버님의 고향은 남편의 고향이 되는 겁니다. 본향이라 해가지고. 그럼 본향에 가서 산신께, 그 산은 원래 계셨잖아요. 사람이 생기기 전부터. 산소 아니면은 산이, 그러니까 산소 몫을 다 잡을 순 없잖아요. 네. 증조가 그런지, 고조가 그런지, 증조가 잘못됐는지, 당대 아버님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뭐 큰아버님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토탈 그 총괄해서 산에다가 그냥, 그 저기 산에 원래 가서, 산에 안 좋은 게 있고, 벌전이 있고, 산소에가의 탈이 있으니까, 그런 것좀 해결해달라. 그래야지만 아이가 똑바로 될 겁니다. 첫 번째로 큰애. 그 내면에 두 명이 들어와 있는 게 보여지는 걸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이도 약간의 퇴마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요. 산에서, 산소에서 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 아들도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존재가 나왔을 때 아들이 뒤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기운이 많거든요. 이따가 집에 가시거든요. 집에도 보면은 본인도 주부시니까 배추 절이는 굵은 소금이 있죠. 소금 그거를 한 주먹을 넣고요. 라면 끓이는 냄비 있죠. 물 반전을만 채워요. 그리고 소금 한 주먹을 넣고 펄펄 끓여요. 그래서 그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 그 녹으면 이제 펄펄 끓으니까 김이 날거 아니에요. 아이들 방부터. 그 김을 푹 씌우고 다니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게 아니라 김 나는 거를 가지고 들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아이들 방, 본인 방, 부부 방, 화장실, 거실, 베란다 다 샅샅이 들어가지고 현관문 열고 좌측에 물한 방울 떨어뜨리고 우측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가운데 한 번. 이건 믿음이 틀려도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옛날부터 아무리 믿음들이 틀려도 우리가 초상집이나 어디 그런 데 가다 보면 소금을 이렇게 뿌리고 그러잖아요. 소금은 안 좋은 기운, 부정한 거를 퇴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소금이 고체로 돼 있잖아요. 이게 액체가 되면은 그 소금의 기운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1차적으로, 물론 이 선생님이 기도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 집안에 안 좋은 기운들이 그 행위 자체만 해도 많이 나갑니다. 안 좋은 기운이 나가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건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되면 집안의 기운부터 틀려질 거고, 그건 돈안 드는 거니까 수시로 자주 하세요. 그리고 가장 이건 믿음에서 결여가 될 수도 있어요. 산신재라는 거는. 믿음에서 많이, 본인 믿음에서 결여가 될수 있겠지만, 궁금해서 왜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처방은 저희 같은 이 무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하셔가지고 그 산신제를 좀 지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아, 딸을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되나? 제가 따로, 그러니까 안 그러시면은 우리 엄마가 다니시는 그 교회에도 스님이, 아니 스님이란다,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안수기도 좀 부탁을 하시든가. 제가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지금은 익숙하라고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뭐, 옆에서 뭐, 방언 기도 뭐 하면, 막, 애가 막, 더 심하죠. 예, 막, 아, 엄마 듣기 싫어, 기도하는 듣기 싫어. 모습으로다가 그 저기 뭐 그런 얘기하는 아, 듣기 자체부터 더 싫어. 싫어하죠. 막, 그렇게, 그거예요. 더 반응이. 그게 뭐냐면은요, 신적이고 귀신들은 그런 걸 싫어합니다. 꼭, 뭐, 기도하려면은, 그러니까 막,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가서 방에 놓고. 스님 지금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좀 받자, 교회 데리고 가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안 쫓아갈 겁니다. 막, 더 막, 민감하게 막, 거부를 하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뭐, 근데요, 이게 예. 하루 이틀 된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연가가 세월이 조금 아이한테 자리를 잡은 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깐난애기예요? 깐난애기? 갓난 애기 같진 않고요. 예. 7살 안짝인 것 같아요. 5살, 6살 그런 애기도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또 딸내미 또래쯤 돼 보이는 애가 하나 있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애기를 낳은 젊은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건지, 쌍으로 세트로 아니면 따로인지, 아무튼 시시히히 웃고 지구들끼리 난리도 죽이고 그럽니다. 재미나게 혼자서 재미나게 혼자서.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하면 우울증 걸려가 어디 막 이렇게 하는데 전혀 방에서 핸드폰 보면서 히히덕거리고 혼자 뭐 웃고 잘 지내고 근데 하니까. 문제는요, 그런 영가들이 가끔 얘를 잘못되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나쁜 선택을 하게끔. 전에 어떤 집에 이제 뭐 약간 단, 아니 그 지하, 반 지하에 방 3개 있는 이제 집을 얻어가 갔었는데 그게 따로 각각 이제 방에 자는데 얘가 그지 방에서 거기서부터 묻어들었어요. 뭐를 봤대요. 아니 그 엄마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안 좋은 집에 찾아 들어가신 거예요. 꿈에 뭐 귀신이 봤다 그러고 호영이 봤다 막 어떤 여자가 막 제가 앞에 막 보인다 그러고 그 집애가 좀좀안 좋았어요. 막비 오면은 그때 막 물도 새고 처음엔 안 그랬는데 벽지도 막 거기서 그랬나요? 그때가 중학교였어요. 거기서부터 묻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고 내가 그러잖아요. 시간이 좀 오래됐다고. 집을 근데 그렇게 너무 악몽 꾸고 밤마다 힘들었는데 그리고 집을 옮기고 나서는 엄마 그게 안 보인다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쫓아다니는 거죠. 집 이사하고 나서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 그럼 조상이 아니네요. 그 엄마 심각해요. 조상이 아니네. 그러니까 조상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될 거니까요. 조상도 있을 겁니다. 그 조상을 타는 아이니까 거기서부터. 심각하고 급하십니다. 엄마의 기도로 될수 있는 게 있고요. 네. 엄마의 기도가 아닌 또 다른 무슨 행위 자체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런 대로 그렇게 한다지만, 아들은요, 엄마들을 때릴 수도 있고요, 아버지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호루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 이성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눈이 돌았을 때는 지가 힘도 있지. 이러니까 모든 걸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군림하려고 그러고 왕림하려고 그러거든, 집안에서도. 군대 가기 전에 그때 한창 이제 해갖고 20살 고 넘어갈 무렵에 안 보이던 그런 막 행동 말 이렇게 나와가 좀 되게 당황스러운데 근데 군대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철이 들어서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일도 다니고 이러면서 또 말은 잘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쩌다가 이제 뭐좀 지가 생각했던 뭐 질문이나 뭔가가 답이 다를 때는 좀 말투가 좀 이렇게 막 짜증스러운 말을 하면 제가 막 당황을 해가지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근데 지금 떨어져 살기는 살거든요. 나가가지고 사는데, 지금 그 지도, 신앙을 이제 어릴 때 교회 가다가 이제 친구가 목사래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목사인데, 이제 거기 가서 자기도 이제 기도하고 이러는데, 엄마, 어느 날은 말을 잘안 했는데 어느 날 와가 그러더라고.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막 그래서 엄마 제가 그 이후부터 이제 욕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욕도 좀안 하려고 하고요. 막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 편한 이렇게 편한 표정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네 마음에 있던 그 상처가 조금만 얘가 건드려지도 팍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나는 그렇고 그렇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뭐 대화하다 보면 또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그리고 일단 좀 심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도 부인병 관리지 마세요. 작년부터 없는 병이 들어오고요. 갑상선 쪽, 부인과 쪽 검사하지 마세요. 병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쪽이 약하십니다. 거기다 또 이제 갑상선 같은 것도 좀안 좋아 보이시니까 좀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남편 대주님께서 말띠라고 하셨잖아요. 맞지? 말띠. 예. 금년이 썩 좋지 않거든요, 개묘년이. 좀 알려주세요. 운세상으로 안 좋다는 겁니다. 아. 운세상으로 좀안 좋고 하시니까.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세요? 일이 변변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요양병원에. 요양병원에 지금 하고, 오래되셨어요? 예, 하고. 집안 내력이 죄송하지만 집안 내력이 그래서 제가 그 산재를 지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산에 그렇게 벌전이 있고 산에 탈이 있을 경우에는요 남자들을 대를 끊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장수하는 일이가 없고요. 또 남자들이 또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산에 그러니까 산에 벌전이나 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집안 대를 끊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산에 우벌이 있고 그런 탈이 있기 때문에 딸도 조금 안 좋은 영가들의 빙이라고 하죠. 빙의도 좀 되어 있고. 글쎄요, 엄마의 기도가 그 기도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들이 27이고 남편이 말띠 병호생 같으시면요. 금년 내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은 일찍 가시는 것도 서로가 편안한 일인데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올해요. 아버지의 부모의 명은 그 집안 아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들이 27 같으면은 금년보다는 내년이 남편분이 정말 안 좋으십니다. 회생 불가할 것 같으면은 일찍 가시는 게 낫겠죠.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 본인이 더 힘들까봐 다 이제 되셨어요, 그분도. 다 됐어요? 내년? 금년 말부터 내년이 되게 안 좋으시죠. 그럴 확률이 많으십니다. 뭐, 자주 찾아뵈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멀쩡하거든요. 머리는 멀쩡하니까. 몸이에요. 아무튼 다 되셨다는 거. 그렇게 젊어서 아버지가 어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양반도 살아오긴 세월이 58년 얼마나 힘든 게 살아왔겠어요. 그렇잖아요. 아기 때부터 해서 청년 소년기를 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렇게 생을 마감하시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꼭그 믿음에서 반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아는 방법은 자기 운명이 그래도 그게, 그렇게 살다 가는 게 과연 그게 이 선생님이 믿고 있는 종교 왜 주님의 뜻일까요?